오늘 수연사 본래 우리가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한쪽은 또 관세음보살 또 한편으로는 좌우보초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그때 점안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삼전불 배경으로 후불탱화 세 분을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또 아까 말씀대로 관세음보살님 또 지장보살님 오늘 그 탱화불사를 삼전불을 점안하고 또 신장탱화 또 함께 해서 오늘 점안식 했습니다. 그때는 점안식 그때도 성대했는데 오늘이 더 이제 좀 더 조용하고 또 상당히 경건하고 오늘이 그때 삼전불을 점안할 때 하고 오늘 세 분의 후불탱화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 같이 더 성스럽게 더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칠래요?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여기를 삼전불 모셨는데 여기 특별한 보살님이 탱화를 모셔야 된다고 발의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말하자면 발언했어요. 그것도 이어서 다 내고 그래가지고 삼전불에 대한 탱화를 원만하게 다 성금이 모아져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경건하게 의미있게 오늘 전만불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만불사를 주도하신 성우 주의심과 또 여기 응목스님을 유실해서 아까 보니까 저 응목스님 그런데 아주 그때 손사상자인데 10수년 뭐 20년 전에 승려가 되었는데 잘은 해보니까 예식을 잊혀가지고 그게 말이요 다 신입구출로 승화사는 사자 새끼가 커서 사자가 되고 송아지가 커가지고 황소가 되는 거예요. 다 이 성장 과정에 보니까 경건하게 나는 이제 증명하고 움피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응목스님과 또 여기 동참한 모든 분들 함께 또 점화를 잘해서 감사하고 또 이 환희 찬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주심은 나보고 스님 오셔 10분만 하세요 그래요. 아마 내가 또 물어보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주심도 시간을 드려야지 또. 그러니까 10분보다 15분 정도 걸랍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적당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개안 광명진원이라 아까 우리가 은피라고 오는 거 있다 진원이요 은피라고 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가 작법이 있어요. 이게 범으로 되어가지고 그래갖고 전부 다 눈에다 몸에다가 하는 거 다 했는데 여기 개안 광명진원 여기다 은피라고 의식을 지내는 것이 전부 다 진원에 속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불계 광대 청년 아니라 부처님 눈이 열리고 광대한 청년안이 열리기 바란다. 청년안 그러니까 푸른 연꽃 같은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묘한 그 상은 성상은 장엄무서 공덕신이 되기 바랍니다. 공덕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하게 되면 공덕을 얻는 그런 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계 광대 청년안
묘상, 장엄, 공덕신 이걸 갖춘 모습은 인천이 다 그 공찬에도 능히 공찬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성스럽고 신비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자면 만류 만 가지 물이 흘러서 큰 대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공덕신과 그런 안을 지혜의 눈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이게 광명 개안 광명 지는 개송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왜 장엄하다? 난 보니까 처음 어제 그제 또 내가 와서 봤어요. 조성은 탱화가 어떻게 잘 됐는가? 그래 참 애를 쓰고 수고해서 원력으로 잘 된 모습을 보고 그때도 마음으로 환희했습니다. 이게 이 불상을 저만하는 것은 유관 성취상 또 유관 청정상 유관은 원만상을 놔두기 바랍니다. 천안이 성취되기 바라고 또 천안이 청정상을 놔두기 바라고 천안 그 다음에 천안 원만상 지혜의 눈이 성취되길 바라고 법의 안목 눈과 또 청정상이 되길 바라고 등등 법안 원만상 법안 성취상 법안 청정상 법안 원만상 불안 부처님 눈 안목 그냥 중생의 눈은 지금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눈 아니요 부처님은 이제 다 부처의 눈을 다 갖춘도록 원마에 성취되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저 말했습니다. 불안 청정상, 불안 원만상, 시반 성취상, 시반 청정상, 시반 원만상, 천안 성취상, 천안 청정상, 천안 원만상, 무진한 성취상, 무진한 청정상, 무진한 원만상을 다 놔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상과 80종호 놔두기를 바라서 모든 중생의 귀처가 되기 바랍니다. 중생이 기도하고 발언하게 되면 반드시 공덕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신중은 모든 신통력과 모든 용맹력과 그런 그걸 다 갖추길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아까 저만 법사가 아까 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줘야죠. 아까는 뭐 장엄하게 들리기만 들리지 무슨 말인지 몰랐죠? 지금 설명하니까 그렇게 들리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췄어. 모든 자비와 위엄과 또 그 다음에 모든 유실력과 32상과 80종을 갖춘 분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발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식을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예식을 집행하기 전에 탱화하고 예식을 집행하고 난 후에 탱화는 달라요. 그때는 다만 미술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점안식을 해서 딱 하게 되면 다 우리에게 참 모든 걸 갖춰서 우리에게 참 자비심을 갖도록 하고 지혜를 얻도록 하고 모든 공덕을 얻도록 하는 그런 불보살 상으로 다 이렇게 놔둔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예술품이요, 그림이요. 저만 하고 나는 성스러운 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 갖춘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고 발언하고 하면 다 성취가 될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시 바라고, 여기 와보면 감회가 참 새로워요. 또, 거의 40년 전에, 50년 전에 불교, 회관을 건립했는데, 그때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안착되고, 거기도 이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법문도 하고, 법문도 듣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모아서 좀, 원력도 세우고, 애경사도 방문도 하고, 자비도 실천하고, 그래서 상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거는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건 내가 원력을 세워가지고, 도영 스님 주지 때그 역할하고, 물론 다, 본말사 주지가 다 노려오고, 모든 신행단체 장들도 다 십시 일반으로 협조해서 된 것이지만, 그래서 된 거예요. 여기도, 이런 스님 때, 여기, 이 과장 있잖아요. 영재지? 영배지. 여기 와서 나보고 여기를 털어 있다고 가보자고 그래요. 갔어. 가니까 여기가 종교부지요. 나는 그 전주 땅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익산, 여기 완주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주 완주 맞물렸어요. 여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발언해가지고, 해서, 땅을 뭐 15억인가 들어서 거의 원영심 당시에 한 10억 정도를 서울서 내려오고 여기서 모금도 오고 뭐땅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5억은 성우심이 여기 주지로 오셔가지고 또 5억을 메꾸고 다 신도들이 낸 거지. 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짓는 건 서울서 내려오고 성우심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이야 한 50억 정도 들여서 이어이저 수연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가 보니까 그 이제 불교 해가는 사람들이 모아들고 그거는 막참 좋아. 아 이제 막 사람들이 모아들어서 끄덕끄덕해요. 그건 여기가 사람이 안 모아들어. 아 걱정이요. 그렇지만 아까도 화유보살보다 걱정인데 3년 지났기 때문에 좀 있으면 잘될 겁니다. 그래. 잘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이것을 왜냐면 여기 뭐꼭 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남은 불교 방송국도 해야 되고 내년에 개국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애로가 많아요. 그것도 불교 방송도 저 4층에다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하고 하는 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4월 초파일부터 불교 해외관에 등을 키는 사람들 여기 꼭 등을 하나씩 켜야 돼요. 그냥 그건 하고 하는 건 알아서 해요. 불교 회관을 다니는 신도 회장들이 알아서 거기도 키고 여기도 키요. 알았어요? 여기서 모아진 것만치 금산사에 도우고 금산사에 여기도 금산사 소유로 됐어요. 불교 회관도 금산사 소유로 됐고 등기가 그렇게 됐어요. 여기도 금산사 도울 거고 영화사 도울 거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개 부탁 좀 하고 하는 건 자유로 그 대신 거기도 등도 키지만 여기도 등을 키워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구름같이 모아지도록 해야 돼요. 여기 강연도 오고 법회도 오고 말이요. 또그 다음에 명사들에 의해서 교양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그 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이요. 신도 회장을 위주로 여기서 뭐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뭐 그 전에 불교대학을 나왔는데 불교대학 또뭐 학생회원으로 입회하고 입학하고 그랬다 돼요. 이근재 신도 회장에서 여기 일부러 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누구 저 무슨 대법성 보사, 화유 보사 할것 없이 이거 하자 선도해요. 아는 사람 아는 건또 하라고 만들어야 돼요. 끌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전부 등을 키도록 그러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직 아 그렇게 이 정도면 15분 됐으니까 이 수연사가요 여기 아주 여기 앞으로 3년만 지내면 사람들이 모아들어. 여기가 아니 뭐라 할까 법원이 고등법원이 생기지 지방법원 일 이사 오지
검찰청도 지방 검찰청이거든. 고검이 모아들지. 이 모아도 3년 내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아들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여기 와서 와 느낌이 그래요. 내가 4월 초반에 나도 적극적으로 도우는 방법. 도우는 것이 뭔가 응무순이 연구에 나한테 말해요. 그럼 도울 테니까. 그래서 에? 여우도 끄덕끄덕, 불교관도 끄덕끄덕. 아니 불교회 하면 사람 모아들어가 여우도 와보니까 사람이 우글우글. 그런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가만.